이것도 마찬가지. 이거 실전에서는 이거를 쳤단 말이에요. 이거를 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. 이것도 끌어치면 이게 이렇게 가도 맞고 이렇게 가도 맞고 이렇게 가도 맞는 거잖아요. 그런데 잘 보면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흰 공과 빨간 공이 이렇게 서 있고 얘를 맞히려면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이게 딱 90도. 이건 90도보다 작죠. 그러니까 90도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끌어치기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하단 당점 정도에다가 저 빨간 공을 두껍게 치면 두껍고 빠른 속도로 두껍고 빠른 속도로 한 4시 반 2팁 정도에다가 제일 두껍고 빠르게 하나 둘 쉽게 득점이 되거든요. 이거를 칠라 하니까 추가가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저걸 쳤죠. 그렇긴 한데 이런 게 있어요. 얘를 쳤잖아요. 그러면 원 쿠션, 투 쿠션, 쓰리 쿠션 여기 어딘가 맞고 이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멀죠.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보내기가 어려워요. 여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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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어려워요. 근데 이거는 얘를 먼저 치면 큐거리는 별로 안 좋지만 그냥 근처로 보내기만 해도 무조건 맞아요. 빅볼을 항상 그렇죠. 두 번째 공을 빅볼로 말리는 게 좋아요. 네, 그 근처에 있는 거를 네, 쿠션 근처에 있는 걸두 번째 공으로 만드는 게 확률이 높아요. 4시 반 투팁에 빨간 공 왼쪽을 두껍게 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면 빨간 공 오른쪽 가서 지금 치고 난 큐가 치고 나서 큐가 향한 곳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. 이거는 잘친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했잖아요. 이렇게 하면 여기가 뜨죠. 이렇게 뜨죠. 그거보다 이런 식 여기 이렇게 그래야 좀 안정적이거든요. 치고 나서 하나 둘 이런 식이 돼요. 하나 둘셋 하는데 빨라질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요. 무서워하지 말고 다시 이렇게 무서워하지 예 붙여야 되네. 조금 더 아래로 치죠. 지금 이렇게 미리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리허설 중에 이걸 살짝 이렇게 긁어도 파울은 안 해요. 느려요. 빨라요. 어느 정도 빠른 속도에 되냐면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이런 식으로. 어서 오세요. 이런 면에서 아직 이 큐거리에서 아직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속도가 좀 나오죠, 이제. 근데 여기 이 자세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은데. 그리고 오, 들어갔네. 의외로 어렵지 않죠? 그냥 원래는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연습 많이 해야 되네요.
임팩트 순간에 순간 속도가 빨라져요. 세게 안 쳐도 돼요. 끌어치기에 가장 효율이 좋은 방법은 뭐냐면 큐는 수평에 가깝게, 큐거리는 낮게, 낮은 곳을 이렇게 치는 게 그 끌어치기에 효율이 가장 높아요. 근데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건 이렇게 치는 건 효율이 가장 떨어지죠. 이렇게 할수록 효율이 좋은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효율이 좋게 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뒤를 들고 치는 건데 너무 들었기 때문에 픽셀이가 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요 정도. 들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들면 큐미스가 나니까. 네, 아프신다니까.